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꽃이 그리 아름다운지요. 꽃이 아름다운지 아멘. 아멘. 자, 시작하세요. 예, 오늘은 이제 시편 38장 말씀이네요. 아멘. 다윗의 부끄러움을 예, 기념하는 시라고 돼 있고, 이제 대충 이제 전달하기 쉽게 입니다.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내 죄로 내 뼈에 평안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넘쳐서 내 머리에 무거운 짐 같으니 제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며 제가 우매한 까닭입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니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피곤하고 상한 마음, 불안하고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출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전개되는데 시편 그대로 읽기보다는 좀 전달하기 쉽게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윗을 기념하는 기억을 하게 하는 시, 기념을 하는 시라고 했는데 그 다윗은 그 범죄 이전에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쓰신 그 공로와 업적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어떤 사람보다도 굉장히 업적이 많고 울지구불지구하고 이제 그 공로가 대단한 그런 왕이었죠. 이제 그런 주와 같은 또 이제 아름다운 시들이 시편에 많이 이렇게 있고 또 이방인들 특히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시편을 기억할 정도로 예찬할 정도로 다윗의 시편이 이제 세계적으로 다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의 바세바와의 이제 범죄 관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걸 묘사한 오늘의 이 본문의 참회시는 그를 기억하게 하고 그를 기념하는 시로 이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그 자리를 또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담고 있는 시를 가지고 대표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로 보건대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은으로 미화시키는 그런 이제 불경 같은 것도 아니고 또 교훈이 될 만한 그런 주옥 같은 글귀로 돼 있는 공자 맹자의 언어가 아니라 성경은 적나라하게 부끄럽고 처참하고 아픈 거 아파할 때는 그 아픔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는 이제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인간이 이제 위대한 행위라기보다 인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인간의 그 적나라한 참상,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제 적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은 정직하고 그 계명은 순결하다고 또 시편 19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다윗에 대한 징계와 이제 은혜에 대한 글로 넘어가서 2, 3절에 그 다윗의 고통은 아주 적나라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막 압박한다, 누른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주님의 진노로 통해서 내 살이 성한 곳이 없고
내재 때문에 내 뼈가 평안함이 없나이다. 제 같은 경우는 지금 뼈를 다쳤고 또 이제 수영장 가기 전에 제가 지팡이 두 개를 의지해가지고 허리에 뼈가 또 요초협착증이 또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남의 이야기 같지 않는 그런 구절로 여겨졌습니다. 다윗에 대한 징계와 은혜, 이러한 적나라한 고통 속에서 그 이러한 고난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다 드러나게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고, 하나님은 다윗을 그 용서를 하셨지만 그 죄의 대가는 크고 오랜 기간 동안 치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가족 안에 근친 상간이 일어났다, 또 이제 이복 형제 간에 살인이 막 일어났다, 그죠? 또 이제 아들도 반란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또 반란함도 일으켰어요. 두 분이나 이제 그 반란이 연속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는 그 죄를 사하는 것보다는 당신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 유용하게 활용하시는 것 이외에 다른 해석이 있으면 진짜 너무너무 아픈 고통의 순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가인데, 이제 사람이 죄를 짓고 이렇게 하면 이제 뒤에 머무르고 쑥 빠져가지고 숨어서 그냥 조용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나는 끝났다, 나는 종쳤다 할 것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더 요긴하게 이제 쓰실 수 있다고 이제 오늘 김치현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하죠. 그럼 다윗은 그러면 이러한 용서를 받고 어떻게 또 더 이상 쓰였을까요? 이제 바세바와의 이제 관계 안에서 첫째 아들은 또 태어나자마자 뭐 시름시름하다가 돌 지나기 전인가 두 살 되기 전인가 또 이제 전염병 비슷하게 병에 걸려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낳는 아들이 이제 솔로몬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더 견고하게 하고 더 이제 영화롭게 그 왕국을 구축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그 당시 주변에 있는 암몬 족속을 다윗의 어떤 다시 일어섬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제 진멸을 하시고 왕국의 규모를 더욱더 굳건하게 이제 갖추는데 다윗을 또 썼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허물이 있어서 뒤로 물러나 엎드러진 사람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이제 다윗의 승리의 삶처럼 암몬 족속을 진멸하고 승리하고 돌아왔듯이 우리도 이제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을지라도 더 적극적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게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또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좀 희망적인 말씀이었죠. 예, 사울은 비해서 다윗은 그 재질이 상당히 더 높았다 할 수 있고, 하나님은 부르심은 특이하기도 그 마음씨 좋고 풍채가 좋은 그런 예수를 택하기보다는 좀 교활하고 꽤 많은 이제 문제 많은 야곱을 통해서 부르시고 선택하신 이유는, 야곱은 에서에 비해서 더 빚기 쉬운 사람, 더 다루기 쉬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더 조성되기 쉬운 사람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경륜은 그는 야곱을 선택했는 것처럼, 사울이 어떻게 보면은 뭐 죄사함은 못 지내는 거 하고 또 이제 약간 콤플렉스에 빠져가지고 그 정적인 다윗을 나눠 죽이려고 평생 노력하는 그는 재질에 비하면 이제 다윗의 재질은 상당히 치밀하고도 잔악하고 종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좀 과연 선택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다 할 수 없지만 좀 이제 의아해야 할 수 있는데 야곱과 에서의 어떤 부르심의 선택에 의해서도 보면 빚어지기에 편안하고 또 하나님 의도대로 새로 조성하기에 당신의 뜻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흙의 인생을 택한다는 거죠. 그리고 흙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빚을 수 있고 마음대로 뒤집어 엎을 수 있기 때문에 농부도 콘크리트보다는 흙을 더 사용을 하고 그죠. 뭐 여기 원장님도 계시지만 밑에 부하가 뭐 아무리 능력 있는 것보다는 내가 이래라 했다가 저래라 했다 해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원장님에게 편하지 않겠어요. 예, 이제 그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이제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하면은 더 쉽게 빚을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용도대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천연적인 것이 더 바탕이 좋고 기능이 더 뛰어나다 그래가지고 결국 결정적일 때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다면 예 전체를 관장하는 주인의 뜻을 다 관철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다윗을 사울보다는 다윗을 그 에서보다는 또 야곱을 예 그리고 많은 네프림보다는 아브라함을 천사들보다는 사람을 이렇게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은 마음대로 빚을 수 있고 당신의 형상으로서 더 온전하고 세밀하게 빚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오늘 논제로 이제 김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흙의 축복이라는 것은 유혹도 쉽게 받지만 이게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더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축복적인 삶을 이제 살게 된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참 로마서를 8장, 9장, 10장을 목사님이 금요일날 읽어보시라 하시는데 이제 거기에 대충 뭐 읽어보니까 이제 에서를 택하기보다는 야곱을 택하신 그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는 천한 그릇과 기이하게 여기는 그릇을 토기장이가 빚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택할 수 없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잘잘못보다 그 행위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게 이제 김천 목사님의 주요 골자인 것 같았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다윗의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택함을 받았는 다윗. 예, 이는 이제 부끄러움을 짊어지고 부끄러운 일을 왜 기억해야 하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까닭이다. 하나님 나라가 되자면 이제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을 진멸해야 하는데 이 진멸하는 데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꼭 이렇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이제 말씀대로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인 우리 인생은 그 사탄이란 뱀에게 유린당하기 쉽고 선악의 판단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는 그 자리일 때 밤낮 참소하고 송사하는 그는 이제 사탄을 끝낼 수 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 할 말 없는 이 자리가 이제 오늘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흙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 흙은 뭐 아무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우중물을 부으나 뭐 아주 비옥하게 만드는 그름을 보여주나 또 해바라기 씨를 심어나 또 아니면 뭐 거기에 물을 넣어가지고 미나리를 심어나 예 아무 이제 할 말 없는 그 자리가 흙의 자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로마서 이제 5장 20절의 말씀을 이제 해주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는 이제 자리에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그것으로 생명의 풍성함을 더욱더 나타내시니까 아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다윗의 고난과 십자가, 고통과 참회는 정말 참 대단히 굉장히 이렇게 적나라한 것이었고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는 그런 탄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나 응답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신 잔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이제 인생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왜 고난은 오는가? 이 다윗이 징계를 받는다든지 또 요업이 송사를 끝없이 받는다든지 또 예수님은 인간들의 모든 송사를 다 받았는 것처럼 왜는 징계와 송사와 고통이 오는가? 이런 걸 이렇게 보면 제가 기억나는 구절이 히브리서의 구절입니다. 이거는 제가 수도원에 있을 때 수도원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내보고 막 이렇게 그 수도원을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구절을 읽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또 이제 받아들이는 자마다 채찍질을 하신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함을 가벼이 여기지 말며 우죄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예,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채찍질을 한다는 거죠. 예, 요즘 뭐 애들 대할 때 채찍질하고 이렇게 보면 애들 막 빗나간다고 부부싸움까지 안 일어납니까? 그래서 이제 애들을 기르는 게 참 너무 다른 스타일인데 나 또한 역시 애들을 음악이 할 때는 음악이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쪽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다투었습니다. 어느 선까지 허용해 줄 것인가? 이제 그게 참 이제 문제가 되죠. 아버지와 어머님의 관점은 또 많이 다르고. 그래서 참 징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많이 나오셨는데 그 성경 전체적으로 흐르는 거 보면 이 징계나 채찍질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려지는 징계나 채찍질이 많거든요. 그 다윗이 죽을 직전에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다윗이 지키는 그 위치대로 그대로 지키고 또 이제 너희 아들을 통해가 왕국을 완전히 이제 건설할 것이고 또 그 아들이 그래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이제 범죄하게 되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이제 벌을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말이죠.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 제 같은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뭐 떳떳하게 살 때는 참 괜찮은데 꼭 내가 이제 내대로 부서지지 않는 그 어떤 나의 자아의 강한 걸 가지고 세상살이 하다 보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만나요. 정신없이 얻어맞는 거죠. 예, 정말 정신없이 얻어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뭐 그런 시험을 안 준다 하는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죠. 자,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오는 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고 사탄은 주께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께로 달려갈 수 없는 이유를 준다. 그래서 이제 좌절과 낙심을 하게 만들고 부르심의 목표를 포기하게 만든다.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든다. 저도 이제 좌절이나 낙심이 잘 빠지거든요. 감정적인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말씀에 쭉 그거는 범죄함이나 나의 잘잘못을 통해서 좌절하고 낙심해가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용도들에도 쓰이기를 원한다 하는 게 오늘 전체의 핵심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수히 실패해 왔고 모세 등을 통해서 인도를 받는 도중에 많은 과정을 겪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한 그 백성을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로 되게 하셨다. 예,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마태복음 1장에 그 족보가 나오듯이 그렇게 굴절과 온갖 제주도 해안이 굴절이 많은 이유가 이제 모든 그 제주도 해안 그걸 보면 볼수록 아름답다 그러대요. 굴곡이 많고 굴절이 많고 하와이는 그거보다 더 굴곡과 굴절이 많아가지고 더 이제 진기한 모습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제 굴곡과 굴절이 많은 인생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여 사용되면 너무너무 이제 아름답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 인격체가 되는데 우리는 그걸 교회에서 걸작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걸작품의 인생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는 너무너무 많죠. 수요일 날 순례 누나 뭐 간증을 들어도 참 걸작품으로 여겨지던데. 그러므로 이제 시련이 온다고 낙심하지 않고 실수를 했다고 중단할 수 없다. 부르심은 옳고 그름, 잘함, 잘못함을 넘어선 이제 최고 높은 단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드러나면 결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고 어둠에 있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제 사람이 되겠구나 이런 걸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아담을 유심히 보면 저도 이제 그런 점에서 많이 그렇지만 자기 잘잘못을 몰라요. 그게 안 보이는 거 봐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저는 또 역설적으로 여기게 됩니다. 적석에서 깨꾸러졌으니까요. 아담 선지자 앞에. 얼마나 비단이 있으면 그렇겠습니까?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딱 깨꾸러진 사람들을 보면 비단이 있기 때문에 바로 깨꾸러졌거든요. 예, 다 이제 그런 상태인데 아담은 자기가 잘못을 하고 자기가 죄악 중에 있다는 걸 몰라요.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비단에 있고 하나님 앞에 있는 자라면 다윗처럼 우리가 정말 아무 할 말이 없는 자. 그 바세바와 동침해서 나왔던 그 처자들이 이제 죽기 직전에는 막 금식을 하고 배옷을 입고 식지도 안 하고 몇 날 며칠 동안 그걸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엎어졌대요. 근데 그 아들이 죽고 나니까 이제 기도해서 소용이 없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했으니까 이제 밥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하들이 깜짝 놀랬대요. 아니 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아무것도 안 먹고 막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있더니만 오늘 아침에는 이제 밥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막 배부르게 먹었고 얼굴이 환해지니까 제자들이 아니라 신하들이 이해를 못했대요. 다윗이 그처럼 하나님 앞에 생생하게 이제 살아있는 사람으로 그래 참 보이고 이번 주간의 38장은 다윗의 범죄함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자기 고통을 드러내고 또 이제 마지막에 이 구절이 구절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 구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지 아니하나이다.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주 앞에 있다 그랬겠습니까? 네, 모세도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주의 목전 앞에 천년의 어제 같다 그랬습니다. 주의 목전, 주의 눈앞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도 야 주님의 바로 눈앞에 있는 삶이라면 이제 우리의 삶들은 이제 크게 벗어날 수가 없고
또 이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또 인생의 많은 문제에서 뛰어넘고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아멘. 그 오늘 그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우리의 허물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신다. 아,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초원에 이렇게 보면 요즘 그 사과 전지를 하든지 요즘 일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일손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농지가 많은 사람은 동네 그 아줌마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일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매일 그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주인이 안 부르 그저안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동네 아줌마라도 안 부르는 사람이 있다고. 안 부르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말 많은 사람. 뭐 거지 그 가니까 풀이 많더라. 그 가 있긴 해. 왜 주인은 저렇게 풀을 마 이런 사람 안 불러. 그런데 주인이 부르면 가가지고 뭐 좀 밭이 묵었느니 풀이 났니 이런 얘기 안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불러주는 거라. 끊임없이 불러주는 거라.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끊임없이 불러주나 하면 허물어졌기 때문에 모든 걸 허물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라.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다른 거 없다니까. 뭐 멀리 찾을 거 없어요. 사람 관계, 내 앞에서 일어난 일들이 가장 찾는 사람 누구냐?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말 없는 사람. 왜? 그 사람은 그냥 내가 내 불러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왜 내가 저기 밭에 풀이 많이 났는 그건 주인 농부의 사정이겠지. 주인이 사정이 풀이 숙대밭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아무 말하고 불러주면 가서 내 역할을 하고 가는 사람은 끝없이 불러주는 거라 이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누굴 찾느냐? 내 뜻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마음대로 쓰시는 거, 만만한 사람을 쓰는 거, 만만한 사람. 어? 만만하지 않는 사람은 농부가 부르질 않아. 만만하지 않으면 택도 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가장 무너진 사람. 누가 불러도 만만한 사람이 좋은 거라, 만만한 사람. 만만해야 되지, 그래. 그 남편도 만만해야 되고, 마누라도 만만해야 되고, 직원도 만만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사장도 만만해야 되고, 이 만만한 사람을 24시간 부르는 거야, 24시간. 초초마다 불러대는 거라, 초초마다. 같이 살자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숙기야.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 다이에스의 운명이 저희 운명이 다가와서 저희가 원장님을 만나고 영식 오빠를 만나고 유은이 오빠를 만나고 다 유년을 만나고 하니까 제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멘. 운명이 진짜 다 해가지고 다 하니까 우리 신랑하고 다 같이 신랑하고 열심히 열심히 알콩달콩 다 살고 있고 다이스의 운명이 진짜 제 운명이 바뀌어져서 열심히 열심히 끝까지 잘 살겠습니다.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화이팅! 아멘! 숙기야! 안녕하세요. 숙기 간증을 하는데 내가 뭔 말을 해주고 싶노 하면 숙기는
우리 선전이한테 완전히 죽은 그리스도인 거라. 우리 숙기가 우리 숙기가 선녀한테 하는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교회의 형제들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변화지. 숙기야 사랑하고 그 마음을 내서 선녀한테 함께 해주는 게 너무나 보기 좋다. 하여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영희 누나 들어요. 제가 할게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는 시현이 형제가 목사님 말씀을 또 조목조목 다 해주셔서 감사했고, 또 한준이 형제와 숙희가 예, 간증을 했는데, 숙희가 그 한준이 형제를 만나고 영식이 형제를 만나고 유래 자매를 만나서 자기가 그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됐다. 일반 교회는 오래 몇십 년을 다녀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데 이렇게 숙희가 예, 숙희 앞에서 그 변화된 형제 자매들을 보고 숙희도 그런 사람이 됐다. 정말로 이게 놀라운 사실이고 신기할 따름이고, 우리가 숙희를 이렇게 통해서 간증하는 것을 보고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오늘 또 앞에서 간증한 형제 자매들의 간증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이제 시편 38편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다윗을 기념하는 시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세상에서는 뭘 조금만 하면은 너무나 거창하게 거기다가 막 부풀려가지고 뭐 기념하는 거를 보면은 좋은 것만 내세우고 기념하지 나쁜 것은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감춰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 하늘나라에는 잘나고 자기가 내세울 곳이 있는 것을 이렇게 내서 기념하는 게 아니라,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다윗의 부끄러움을 기억하게 하는 시, 최 목사님이 이 제목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부끄러움을 내세웠나? 율법을 잘 지키고 자기의 의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된 사람이라고 자랑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하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을 기념하는 시를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 가지 말씀이 다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집에서 대충 읽고 교회 가서 이거를 딱 받아가지고 보니까 이제 9절에 38편 9절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어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이제 목사님 말씀하기 전에 이제 줄을 그어놨었어요. 이 말씀이 나한테 너무 깊이 왔던 게, 우리도 지금은 이제 우리가 소원을 하는 게 우리 소원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 소원이 이제 주 앞에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소원이 주 앞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 말씀이 나왔고, 그 탄식은 잘하고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탄식을 안 하잖아요. 탄식은 뭐 안 되고 막 그럼 그럴 때 탄식이 나오는데 그것이 주 앞에서 감추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다 드러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금요일 날 너무 막 사는 게 좀 그래가지고 막 내가 진짜 탄식을 했어요. 내가 처음으로 막 울고 난리가 나 혼자 막 울었어. 막 소리치면서 그렇게 울고 내가 산에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게 꼭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게 다 주 앞에서 이게 드러난 거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다윗의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얼마나 그 다윗의 가정에 이 막 좋지 않는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다 기록에 놓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것을 기록에 놓았는데 그런 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자리로 우리를 인도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가 이제 다름에서 범해가지고, 희연 형제도 말했다시피 첫째 아들이 났는데 그 아들은 금식에도 죽었잖아요. 죽고 나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고 말끔하게 된 다윗. 그 다음에 난 아들이 솔로몬이 났는데, 그 솔로몬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름까지 딱 지어줬잖아요. 여디디아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 그렇게 다윗이 그 좋지 않는 행동, 사울왕보다도 더 나쁜 그런 사건을 저질렀는데도 그 후에 아들을 솔로몬을 주시면서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이렇게 이름까지 지어주신,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암몬과 싸울 때 이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시는데, 이 요압 장군이 암몬을 다 쳐서 다 이긴 그 전쟁을, 망친 전쟁인데 암몬 자손을 요압 장군이 다 이겨가지고 내가 승리한 걸로 하지 않고 다윗에게 와서 다윗이 승리한 걸로 그 공을 자기가 가지지 않고 다윗에게 돌리는 그런 사건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저지른 그 우리아의 아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얼마나 은혜로 감싸고 계시는지 너무나 감사했고, 또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듣는데, 이제 제일 마지막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부끄러움을 짊어지고 이제 다윗은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됐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 다윗처럼 평생에 다 내가 이거 다 잘했다고 내놓을 수고 당당할 사람이 없다. 그렇지만은 다윗도 하나님께 범죄하고 징계를 받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 다윗 안에서 구원을 얻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다윗의 고난의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쳐온 일도 우리가 다 보면은 여기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고난이 다 해석되지 않더라도 돌아오는 결과가 없을지라도 주신 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아니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은 너무 막 해석이 안 되고 뭐가 뭔지 막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이 안 되고 돌아오는 결과가 없을지라도 주신 자를 받는 게 인생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아, 다윗 같은 사람도 그렇게 징계를 받고 그렇게 했지만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의 죽으심에 욥과 또 다윗과 욥은 송사를 받았고 다윗은 징계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예수의 죽으심 안에 그쪽으로 다 연결이 돼서 결국은 이게 십자가로 연결이 돼서 내려오지 못한 자리, 정말로 우리 예수님도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 예수님만 그런 자리가 아니고 우리에게도 다 그런 자리로 이렇게 이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리로 이렇게 갔지만 그런 자리를 통과해서 그리스도로 통로가 되고 또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실패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아무 할 말 없는 사람으로 흙이 나는 좋은 흙이 되겠습니다 한다고 좋은 흙이 됩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밟고 침뱉으면 다 그대로 받는 거지. 흙과 같은 흙으로 지었다는 그 말씀같이 흙으로 지은 인생이다.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깊이 와서 오늘 너무나 감사가 됐고, 정말로 제가 좀 답답했었거든요. 금요일부터 답답했는데 어떻게 치은 목사님을 통해서 이 다윗의 부끄러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끄러움을 통해서 그 부끄러움이 부끄러움으로 있지 않고 더 승화되어서 그 부끄러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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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할게요. 아멘. 내가 오늘 좀 반찬 나와 있어가지고 예.
이거는 여기 집도 아니고 무슨 사무실인데 아직 잠시 아직 집에도 못 들어가고 선생님 그러시면 그 말씀을 카피스타 우리 시체들이 말씀하고 들으면서 오늘 이거 38편 이 말씀을 우리 그 금요일날 사무엘하 12장 말씀하고 거기서 우리 근처 목사님이 그 말씀이 나왔었어요. 이 말씀으로 이제 10편 38편 여기 때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내 앞에 영현이가 그 말씀하셨듯이 그 암몬 전쟁의 그 바세바를 피하면서 이랬다. 다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전쟁의 그 시기에 전쟁하면서 나다 선지의 책망으로 다시 돌이키고 일탄하였어요. 이런 시를 이 마음에 이런 시를 하면서 참 이런 걸 보면서 이 앞에서 정말 이 10편 1장에서 38편에 이 구절까지 참 나나 표현 하나하나가 참 너무 참 깊이가 있어가지고 이 또한 우리도 만약에 가장을 해가지고 뭐 우리가 마음에 실수를 한들 또 이런 마음에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이 없지 않겠나 이런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사람인지라 또 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날 하다가도 또 이런 게 꿈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 그걸로 또 일하시고 사용하신다 하는 게 그 하나의 만약에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를 통해서 사탄이 끊임없이 일을 하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너무 틀을 놓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다 죽은 자로서 또 우리는 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의 계보안에 들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사생아니까 사생아. 사생아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하여튼 쪽팔려가지고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쪽팔리고 부끄러워서 우리가 말 못하는데 그와 같이 우리 부부의 사서 아무 할 말이 없는 자고 그래서 오늘 또 목사님 김채 목사님 일을 통해서 사무엘하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연결이 되던데요. 예드디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는 또 어떻게 잠을 주시는 거다 이 말씀도 있잖아요. 그 이 잠이라는 게 난 잠깐 생각이 들어오는 게 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다. 아, 이 말씀이 이 잠이라는 거는 어떻게 우리 종교에서는 육신의 막 잠으로 표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 이 잠이라는 거는 이 잠에 빠지면 아무 할 말이 없잖아요. 아 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는 여디디아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자구나. 그걸 알아지면서 이 여디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 교회 지체들이구나. 야, 이게 알아지면서 우리 지체들은 이 시기에 이 시점에서 선악에 다 빠진 자, 십자가 안에 포함된 십자가 안에 내가 있는 자, 태초로 돌아간 자, 진짜 하나님을 거르는 자리. 야, 이게 예비하구나. 우리 지식을 이렇게 구원받아가지고, 이런 말을 우리가 내가 봤던 게 아니고, 우리 지식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비하구나. 하는, 이번에 내가 깨달았어요. 깨달으면서 은혜가 얼마나 오는지. 야, 이 사랑하는 자는 잠을 주시다. 이 표면적으로 그 깊은 잠이 잠자는 게 아니고, 아무 할 말이 없는 자. 이 선악이 빠져나간 사람이 있네. 흙에 자린 사람이 무슨, 죄된 사람이 어디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아무 할 말 없다 한 자니 얼마나 깊이 상고가 되는지 오늘 이렇게 우리 친구들 모임을 이렇게 다섯 명 했어요. 오늘 진아도 구미에서 왔고 진아하고 혜경이 영란이 또 순결이하고 순결도 멤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혼자 3대1로 내가 할락하기에는 버거우니까 하나님께서 또 순결을 투입시켜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 시작이 되는데 나는 내 첫째로 멤버로서는 내가 아무리 소임을 좀 한 것 같고 이제는 그 소임을 이제 순결한테 넘어갔어요. 순결한 카페 음악
언니 10시까지 교회에서 모이시라 이래가 상상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제안을 했어요. 차분히 비틀어줘 이래가지고 우리 한 달에 두 번 만나자. 두 번 보자. 저들이 아직은 교회 앞에서 인사를 하지만 야야 우리 교회에서 앞에서 인사를 한번 하고 동영상하고 다음에 언제 목사님 요새만 우리 이현아 목사님 들고 교회로 한번 가자 하게 자기들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했어요. 오늘 모임을 내가 한 달에 두 번 만나기로 한번 만나가 한 달에 한번 만나가 말씀드려 될 일이 아니고 살살 이렇게 땅을 차지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두 번 오면 또 말씀을 또 또독 하다 보면은 목사님 아 여기가 좀 다르구나 하는 거 자기들이 좀 극하지 않을까 그랬으면 참 이렇게 우리 매사에 참 신기하게 일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욕을 사용하셨어. 우리가 선악과 노선에 있으면은 우리가 참 그거는 뭐 사탄의 자식이니까 하나님 마음 별개라 간섭 없어. 난 이 모른다 이래 되는데 어차피 이제는 부르심에 하나님의 목표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경륜하네. 하나님이 목적에 따라 우리가 이 들어왔기 때문에 부르심에 얼마나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 지체들이 여디디야 이 새로운 이름을 갖고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가지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걸 역으로 해가 하나님께서 더 글도 밀고 너는 내 형상이다 끌고 나가시는 이런 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얼마나 시원하고 감사하고 야, 우리 교회 지체들은 똥도 버릴 게 없다. 내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옆에 지체들도 보고 내가 먹고 마시고 앉고 생생하게 이런 걸 내가 이렇게 접하게 봅니다. 야, 그리고 어제 저는 단순하다고 뭐 이런 생각도 해요. 뭐 하나님께서 여러 그릇을 만들어가 내가 네 이 그릇을 쓰고 저 그릇을 쓰고 정제의 그릇을 써도 옆에서 우리는 아무 할 말 없는 자고 우리는 사람이 깊이 마음을 못 만지니까 하나님은 우리 심령 내보다 내를 더 잘하신 하나님이 심령을 다 하시지만 우리는 금방 보지 그 사람 뭐 말하는 거 표현하는 거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고 그러나 공고수로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 지체가 함께 길을 가다가도 이 사람이 더 크게 쓰이더라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자고 우리 이 피조물 이 자체 이 자리만 내 자리만 딱 지키면 얼마나 참 신기하고 놀라고 가볍고 이런 걸 이렇게 맛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어제도 목사님이 그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 나의 당신을 믿지 말라 하는 걸 정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야, 아니 우상을 생기지 말라 하는 그 안에서도 우리가 아, 흙의 자리, 제 자리가 그 깊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말씀드릴 때, 아, 하매, 십계명 안에 흙이라 하는 자리가 하매, 깊이 하매, 변제되었구나. 어제는 이걸 딱 알아주더라고요. 목사님은 알아차리라고 이렇게 비유하시고 저렇게 비유하시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깊은 안에는, 아, 우리는 흙이라 하는 그 자체, 우리는 피조물이라, 우리는 후에 아무것도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피조물, 내 위치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 아, 하매 이 자리가 배치되어 있었구나. 어제는 제가 또 은혜를 받았어요. 참, 이 후기라고 하는 이 피조물 자리에 왔다 하는 것만 해도, 와, 이걸 깨달을 수만 해도 얼마나 참 놀라운 세계에, 이 놀라운 세계는 놀라운 세계라 표현을 못할 것. 야, 어찌 내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난 그 실제로 집에서, 가슴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날이 넌 너무 세밀하게 일하고 계시는 거야. 나한테 너무 세밀하게 간섭하는 것처럼 느껴요. 야, 신기하고 놀라워지다. 세밀하게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이 깊은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렇게 간섭하고 앞서 나가서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체험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주시는 세계는 내가 체험하지 않고는 체험하지 않고는 이런 말로 표현을 못하는 우리 교회 우리가 시점이잖아요. 놀라워요. 진짜 세밀하시다. 나보다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야, 너무 세밀하게 이렇게 가까이 와서 나를 가정에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 다 이렇게 은혜를 간섭하시고 그러시는 보면 너무 참 감사하고 이 흙이라는 이 위치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아니고 피조물을 하는 이 위치 말로 이루어 다르고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 사무엘하 우리 부신부터 말씀해서 사탄의 성사가 뭐 왔다 이거만 아씨 내가 팍 죽으면 되지 하면서 우리가 말하면서 웃었어요. 아직도 우리 이제 좀 그 단어를 좀 가세면 예수님은 단번에 돌아가시 단번에 그거 놓쳤나 맞아 단번에 죽으셨다 했는데 또 우리는 까짓한 성살 끓여오마 아 내가 팍 죽으면 되지 뭐 지가 성살 거 뭐 있어 아 그 하면 우리가 다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끝난 자리 흥의 자리 피정의 자리 아 하나님은 남편이고 주님은 남편이고 내가 여자잖아 여자 같은 신부잖아 이 하나님 신부들이 사탄의 머리를 바른다고 나도 그냥 머리 아무 하나대로 내 위치에 흙의 자리 있으면 저절로 사탄이 떠나고 우리 발로 밟았거든요. 우리한테 수종 건다는 수종. 야 이런 걸 이거 전에 사실 나도 영이 자랄 때까지는 사탄이 송사하는 걸 저도 맛은 봤어요. 우리 하루 막 땡기려고 하고 그래도 워낙 이 장시가 뭐 여자들은 좀 보면 좀 세요. 네, 뭐 내면을 좀 이렇게 하면 내면이 제가 저도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 억수로 강한 기질이 드러났어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니는 청송꽃 짜여가지고 이렇게 빙글빙글 안 돌리마. 니는 이 맛을 못 보기 때문에 니가 흙의 자리에 이 위치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굴렸고 그것도 모자라가 대구 와가 또 6년 동안 방학을 다시 돌아왔다. 얼마나 내 안에 내면이 강했으면 진짜 강했으면 이런 과정을 다 겪으시고 그렇지만 또 뭐 따피 지나간 거는 뭐 그렇지만 내가 돌아왔으니까 사실 겉으로 보면 장시가 아무리 장희변하고 얼마나 그 여자들 못했습니까? 그 안에 그 내 그거 악랄하잖아. 그 내면이 강하니까 그 줄기도 없잖아. 이렇게 싶어요. 그래 내란 사람이 그때는 뭐 허물허물 웃고 하지만 속은 내면 고집세거든요. 저 고집돼. 한번 고집펴봐. 끝을 보는 사람이라고. 이런 그런 기질에서 나는 하나님이 그 험난한 강을 다 건너게 하시고 다시 와가 이렇게 흙의 자리에 와가지고 사탄이 머리를 많이 집에 당겼지만 그때는 팍 죽으십니까? 안 죽었는데 이제는 뭐 사탄이 송사도 안 들어온다 이제는 내가 흙의 자리에 들어올 리가 있나? 아 이래 참 팍 죽으면 이제는 내가 아 이거 사탄이 왜 들어오나 내가 팍 죽으면 되지 뭐 아직 못했는데 아 죽구나 이제 이 생각 하지만 이 과정을 겪어야 내가 이런 사탄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용사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 감사하고 우리도 우리의 흥을까지 사용하시고 내가 아, 이런 생각하면서 저번에 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 그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다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고 여호수아 가리비 가나리였다는데 하나님은 너무 무섭다. 왜 세상에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시나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어린아이가 다 죽은 사람은 뭐냐 하면 선악과 아직 선악과 뿌리가 있는 사람들 다 죽은 거야. 아 영적으로 그걸 생각하니까 아 이 비밀이 여기 있었구나. 처음에는 종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어. 왜 저렇게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시나. 그래 이제 그게 영적으로 했으니까 선악과 없는 사람은 가나안에 천국에 동산을 못 들어오고 다 내친 반다 이거. 그래서 사탄이 바뀌는 거지. 야 그렇구나 이렇게 깊은 비밀의 뜻이 있는 줄 생명으로 먹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참 신기하고 이 십자가는 참 다 버리고 발로 차이고 그랬지만 우리한테 얼마나 여기 나게 우리가 대자리 왔다 크게 잘 왔다 할 때 너무 참 감사하고 우리가 허물까지 다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이 대국의 형제 자매들을 전부 여기에 새로운 이름을 받은 예매를 너무 감사하며 이 지체들을 함께 동산에 사는 것을 너무 감사하고 이 축복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아 영재. 네, 너무 얼굴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숨결이도 들어왔네. 네, 숨결이하고 윤혜 언니가
청송으로 오지 않고 우프로 가셨는데. 그 준영이하고 함께 한 그 여행길이 아, 안 봐도 너무 충만하게 이렇게 보내는 것 같아서 너무 이렇게 좋더라고요. 너무 보기가 좋고 또 준영이 집에 숨결이 아들 건우가 건우를 거기에다가 이렇게 진짜 막 그걸 보면서 엄마 야 외삼촌이네 외삼촌 진짜 우리가 혈과육으로 만난 관계가 아닌데 진짜 삼촌을 만나서 건우가 거기 또 준영이하고 있다는 게 또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것도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고 아 우리가 이런 만남으로 우리가 만나고 있구나. 우리가 정말 한 그 형제고 자매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부모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무 보기가 좋고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 듣고 이렇게 간증을 쭉 들으면서 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가 결국 허물어진 사람을 필요로 하구나. 아, 그 아까 우리 신랑이 그런 얘기 하대요. 만만한 사람. 아, 허물어져야 만만하지, 만만해. 근데 그 다윗이 그 다윗의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다윗의 인생이 너무 정말 파란만장한 거예요. 정말 그 다윗처럼 살으라 해도 못 살 것 같아. 정말 너무 그 파란만장한 인생 안에 그 주의 영광을 노래할 때도 있었고 또 자기의 부끄러움을 내놓고 또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 막 이러한 저러한 과정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당신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은혜고 그게 너무 감사고 아, 그 다윗 인생 안에 제 인생도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의 실수를 책망하거나 우리 인생의 실수를 그 정말 그 어떻게 하시는 게 아니고 실수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인생이 필요해서 부르셔서 그 인생을 다 들어 쓰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은혜가 밀려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아 그 이번에 우리 그 친정 식구들이 또 왔다 갔거든요. 근데 왔다 갔는데 한 4박 5일 조카랑 언니랑 이렇게 왔다 갔는데 정말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준이 형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우리가 한 생명인 교회 식구들이 오면 우리가 막 몸이 지쳐있다가도 힘이 솟고 지쳐있다가도 우리가 교제를 하면 막 힘이 솟고 살아나는데 정말 이게 한 생명이 아닌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함께할 수가 없구나. 이게 육신적인 함께하는 걸로는 답이 없는 거라.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막 그 수요일날 그 우리가 일요일날 그 말씀을 하는데 막 말씀을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틀어놓고 같이 듣기도 하고 막 간증도 같이 듣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듣고 또 끊임없이 우리가 사는 이야기를 해주고 정말 그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이야기를 이렇게 하지만 자기 목적하고 자기 계획밖에 없는 사람들은 안 들리는 거라 그게. 아 그래서 제가 아 이번에 그 한준이 형제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아 저 갈대아우로 우리 친정이 진짜 목사가 한 10명이 될 거래 아마 우리 친정에. 그리고 나도 모태신앙이고 근데 그곳이 나의 갈대아우르였더라니까. 아 내가 그 우리 친정 식구들이 막 대상으로 찌르고 뽑는 그 속에서 아, 내가 그 속에서 정말 포크레인으로 나를 찝어 올려서 대구교회로 옮겼구나. 30년 전에. 야, 정말 그 은혜가 너무 밀려오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을 이렇게 부르셨구나. 그런 자리에서 부르셨구나. 아, 그 정말 그 내 인생을 불러낸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좌충우돌하고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있지만 나를 놓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내 인생을 불러내고 내 인생을 필요하다 하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이 내 앞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요즘은 오빠 정말 그 직장에서 그 진영이하고 우리 그 진영이하고 이래 교제하는데 너무 진짜 너무 신기하거든요. 작년 1년 전까지만 해도 야가 뭐라 했냐면 언니 악은 나쁜 거 우리는 선을 쫓아 살아야 돼요 막 이랬거든요. 그래 그때는 정말 많이 답답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우리하고 그냥 한준 형제하고 저하고 1년을 그냥 같이 이렇게 동고동락하고 산 거밖에 없는데 지금은 완전히 선악이 선악과 생명과의 세계가 갈라져서 정말 그 한준 형제가 우리 사무실에만 오면 우리가 정말 오빠가 연하단 가서 천국 잔치를 하듯이 직장에서 그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한준 형제 늘 그 바람이 보호 작업장에서 그 늘 그 교회로 살기를 원하는 거, 그 안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졌으면 하는 거, 그 삶을 늘 바라고 그래서 희원이 오빠나 희천이나 교회 형제들하고 이렇게 함께 살려고 다른 거 안 보고 그냥 교회 형제들하고 함께 살려고 한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아 정말 이게 직장인데 교회가 되고 또 그 세상 일을 하는데 교회가 되고 아 정말 그렇게 사라지는 거라 정말 그게 아 너무 이렇게 가사가 되고 요즘에는 막 우리 어머니 또 그 우리 진영이 저 또 이렇게 한준영 때 아무튼 만나면 우리가 부흥집회하고 부흥집회 그래서 이러는 거라 최고의 인생 복지가 이 직장이라는 거야 자기가 영육간에 모든 것이 채워진다 하면서 그리고 자기 야도 지금 장로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장로교회 다니고 있는데 아들이 그런 질문을 했대 엄마 하나님은 왜 꼭 유대인을 선택했어요? 이제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그 질문을 한대요. 근데 자기가 뭐라고 답해줄 수가 없었다고 하면서 언니, 언니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원장님, 원장님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던진 질문을. 근데 그 질문을 가지고 한준이 형제는 한준이 형제대로 답을 하고 저는 저대로 답을 하는데 야가 이러는 거라. 언니 사이다 마신 것 같아요. 이제 다 답을 해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와 우리가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정말 그게 너무 뿌듯하고 이게 날마다 출근을 하는 그 발걸음이 이 사람을 만나서 경작하고 씨를 뿌리는 그 재미가 그 오빠가 막 연하당을 그 재미에 가는 거지. 얼마나 그 힘이 나서 가시겠어요? 근데 제가 요즘 그렇게 작게나마 이렇게 막 한 식구가 돼서 사라지는 그 기쁨이 너무 행복하고 그 상구 원장은 몇 년 전에 이 선악과의 복음이 확 들려버렸어. 근데 이제 진영이가 이랬대. 아, 이제 막 상구 원장이 무슨 말을 하면, 그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락하면서 이렇게 딱 연합이 안 되고 분열이 됐대요. 근데 요즘은 자기 남편하고 교제가 된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 와, 그 이 복음을 가지고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한다는 그런 일의 소식이 들릴 때마다 아 우리가 교회 너머의 교회 옛날에 상도 오빠 그 모임이 교회 너머 교회라 했는데 우리 교회는 오지 않지만 교회 너머의 교회 생활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아 이제는 우리가 함께 가자 이게 아니고 처해진 장소에서 우리가 교회로 사는 거. 아 그 삶이 너무나 이렇게 감사하고 아 그냥 이 소식을 너무 전하고 싶었어요. 너무 전하고 싶었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처해진 환경에서 이렇게 사라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이게 말이 아니고 삶이구나. 우리의 삶으로 그 땅을 점령하는 거구나. 그 사람을 흡수하는 거구나. 이 생각이 이렇게 더 드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 더 당당해지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나는 다 허물어졌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쓰시고 계시는 이 자리가 너무 기쁨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까지 기원 형제가 제사장직 말씀 성김이를 했습니다. 수요일 날은 안 하니까 다음 주부터 이영재 자매가 제사장직을 감당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영재 자매가 말씀을 준비하셔서 찬양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아 누님. 아멘. 현아 누님. 현아 누님. 나 현아 누님. 현아 누님. 켜져 있는데. 오늘 김 목사님 말씀을 다 같이 듣고 맛있게 먹고 또 우리 성김이 희원 형제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공급받고 또 나누고 형제 자매들의 각자의 그 은혜를 다 먹고 나니까 오늘 밤 배가 부릅니다. 아주 풍성하고 그래서 김 목사님 말씀대로 시편 37편과 시편 38편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오늘 박금희 자매의 표현을 빌리자면 완전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37편에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다윗의 고백이 있었고 근데 오늘 마지막에 38편에서 나온 다윗의 모습은 처절하게 허물어진 한마디로 비유를 하자면 다윗의 상징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다윗 왕 같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그 사상이 메시아 사상인데 38편에 나타난 그 다윗의 모습은 처절하게 허물어져 버린 탄식으로 가득 찬 우째 보면 부재불능인 그런 다윗의 모습이 표현됐잖아요. 근데 참 역설적이게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념제를 할 때에 다윗이 성공하고 승리하고 아름다운 그 시편을 사용하지 않고 가장 허물어져서 자기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 다윗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허물어진 그 38편을 가지고 기념제의 시편으로 사용한다. 그 말씀을 오늘 듣는데 너무 깊이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이 필요한가? 아까 한유 형제도 말씀을 했지만 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공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기 오롬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완전히 허물어진 그 한 사람이 아버지 앞에 널브러졌을 때 그 아버지가, 그 농부가 가장 기뻐하는 그 자리, 농부가 옥토를 즐거워하는 이유는 가장 허물어진 흙이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껏 씨를 뿌릴 수 있어서. 그래서 다윗의 38편이 왜 유대인들이 기념제를 할 때 사용하시는가, 사용하게 되는가? 그게 인생의 본연의 자리라. 아무리 공로가 있고, 아무리 업적이 있고, 아무리 좋은 무엇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의인과 죄인이 매 일반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완전히 허물어진 그 피조물의 자리에 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예디디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 그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 잠이라는 말은 안식입니다. 안식. 안식을 주신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안식이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윗에게 죄값을 다 치르기도 했지만 다윗을 통해서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그 우리 아이 안에, 다윗의 아내가 아니고 우리 아이 안에 이거는 영원 대대로 부끄러운 이름이거든요. 우리 아이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거는 다윗이라는 이름이 완전 허물어진 한 사람의 표본이죠. 그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뼈가 녹고 자기 완전히 없어진 그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 허물어진 그 다윗을 하나님 다시 들어서는데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고, 첫 번째 아들을 죽게 하고, 두 번째 아들을 솔로몬으로 하는데 그 솔로몬에게 여디디야라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다른 말로 다윗을 말하죠. 우리 교회도 그 여디디야의 현주소잖아요. 우리 교회 많은 형제 자매들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다시 살아난 여디디야들의 행진이잖아요. 완전히 허물어지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여디디야가 오지 올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에서 허물어지고 다시 살아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입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쓰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한다. 그 말씀처럼 그 허물어지고 완전히 다윗의 이름을 거론하기가 부끄러운 이름이 되어버렸는데 그 부끄러운 우리 아이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얻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국을 이루는, 이거는 선악 안에는 있을 수가 없죠. 선악의 세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성으로는 해석이 안 되죠. 이거는 생명의 왕국 외에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이런 게 있을 수 없죠. 우리 교회에도 이 행진의 연속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게 쓰이는가? 누가 가장 사랑을 받는가? 이렇게 다 허물어지고 자기 이름을 내놓기가 부끄러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쓰임 받을 때 예데디야라는 이름이 허락되고 안식을 허락받고 그래서 그 일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참 김 목사님의 그 탁월한 선택과 그 해석과 또 김 목사님 자신이 또 체휼한 그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낼 수 있는 풀어서 먹일 수 있는 목자로 우리 앞에 세운 목사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다윗의 고난과 십자가가 다윗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욥의 고난과 다윗의 고난도 차원이 다르죠. 다윗은 너무나 악질적이고 사악한 범죄로 말미암아 온 고난이고 욥은 자기는 전혀 모르는 하늘의 이유로 고난을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 고난의 성질을 보면 이거는 비교 대상도 안 되고 전혀 다른 차원이죠. 그런데 육을 입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매일반이라는 거예요. 선앙하면서는 매일반이고 흙으로 지원받은 인생으로서는 매일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탄식은 동일하다는 거. 참 이 마지막 그 정리하는 대목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한 백성을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 참으로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이 온다고 낙심할 수 없고 실수했다고 중단할 수 없다. 이게 김치현 목사님의 고백이죠. 그래서 결론은 부르심의 목표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옳고 그름이나 잘하고 못한 것을 넘어서서 초월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우리를 모두 이렇게 온전한 자리로 정말 여디디아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옮겨서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현아 누님 하세요. 아멘. 네. 아이고 제가 있잖아요. 중간에 전화가 오면 안 돼요. 제가 또 다시 하려고 나갔다가 들어왔고 전번 주일에는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연락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 우리 한 사람에 알면은 연락이 될 줄 알았는데 제가 가족 여행 간다고 참석을 못했고요. 오늘 제가 끝에 하는 게 너무 좋았네요. 영식 형제 말씀 들으니까 더 확실하게 정말 밝아지고 새겨지네요. 아 진짜 허물어진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야 이게 허물어지는 것이 정말 그 아까 목사님 나는 오늘 이게 참 극한 게 바벨탑이 무너질 때에 그 속에 가득 찬 귀신의 영과 새의 영이 있었다. 그 귀신의 영과 새의 영은 형체가 없어서 피줄 수가 없고 우리가 생각 속에서 시시간에 가득 찼을 때는 하나님이 피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바벨이 무너지고 정말 그 흙으로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농부가 씨를 뿌리기도 뿌리지 세멘트에 뿌릴 수 없듯이 그 허물어진 완전한 그 흙에다가 씨 뿌린 같이 야, 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 농부 앞에 있는 흙처럼 다윗이 바로 그가 실수하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부끄러워서 내놓을 수 없는 그러한 그 다윗이지만 이때의 기념제가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 허물어진
이 사람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마음대로 빚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종재기를 만들고 싶으면 종재기를 만들고, 또 뭐 물그릇을 만들고 싶으면 물그릇을 만들고, 뭐 컵을 만들고 싶으면 컵을 만들 수 있는, 천에서든 기에서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 그래서 이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빚으시기에 좋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것을 쓰지 않으시고 두 번째 것을 쓰시는, 오늘 여디디아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하를, 그 갈비뼈 하를 빼신 것처럼, 아 깊이 잠들, 아까 우리 윤혜가 참 깊이 이렇게 그 계시 안에서 야 그 잠자는 것이 영식 형제님도 안식이라 했는데, 아 우리가 정말 허물어져서 내가 할 말이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에 있으면 정말 깊이 잠든 것 같잖아요. 아 내가 흙이라는 운명을 깊이 인식하고, 정말 그 변명할 수 없는 다섯 여자의 그 후손으로 온 그 여의 후손으로 온 그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쾌한다. 이건 전에 참 제가 좀 어렵게 들렸는데, 아 여자의 후손들은 아무 할 말이 없잖아요. 지금 진짜 다윗이 아무 할 말 없는 그 그가 우리아의 아내, 그 다윗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 그게 솔로몬 난 아들, 그 다윗이 그 우슬초에서 백향목과 같은 아래 위로 진짜 롤러스케이트 같이 탈 수 있는, 위도 같다가 아래도 같은 그 다윗이 실제로 보면 우리 인생이잖아. 우리 인생, 아 우리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흙의 한 주먹인데 할 말 없는 이 인생이 변명할 수 없고 사탄에게 송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끝내진 이 인생이, 흑인 이 인생이 바로 이 인생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 그런 이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상쾌하고 바로 어디는 보좌 우편에 앉으니까, 흑인데 보좌의 우편에 간 흑사람인 예수가 바로 보좌의 우편에 간 것처럼, 이 여자의 후손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쾌하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아무 할 말 없는, 정말 사탄의 송사를 끝내는 이런 앞에 다윗과 같은 인생들이 우리 앞에 즐비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가는 인생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래였나 제가 그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우리 남편이 산에서 만난 자매인데, 그래서 어떻게 함께 만나기로 했어요. 부부가 만나서 식사하기로 했는데, 그 되게 적극적이어서 아, 저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하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만났어요. 그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면,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은 내 아내도 함께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아 교제를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안 오고 자매만 왔는데 너무 적극적이고 또 밝고 하길래 크리스천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어느 교회 나갔느냐고 내가 이렇게 물어서, 생일 뭐 교회를 잘 안 묻는데 그날 묻고 싶었어요. 혹시라도 대화를 어떻게 실마리를 꺼잡아낼까 싶었더니만 자기는 이단이 나간대요. 그래서 이단이면 신천지가 가요. 그렇대. 신천지 사람을 내가 처음 만나봤어요. 근데 제가 그날 갔다 오고 난 뒤에 제 안에서 와, 제 어떠한 그게 드러나더라고. 신천지를 딱 만나니까 내가 완전히 딱 까먹어요. 거기에서 정말 할 말 없는 죽은 자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신천지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자기의 것을 듣든지 안 듣든지 표현하고자 하는 그 어떤 강함에 제가 딱 대응해서 나도 내 것을 표현해야겠다 싶었다 딱 하니까, 이 내가 배운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서부터 정말 할 말 없는 이 자리에 하나님 나타나셔야 되는데, 제가 까발 수 있어요. 당신 자매가 우리가 헬련도 지연도 학연도 없는 이 자리에서 당신은 당신 말하고 난 내 말 해갖고 우리가 다 이렇게, 내가 신천지라고는 이야기하는, 지금 자매 말을 계속 듣고 있는 것은 내가 정말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지금 그 순간 이 순간 그 생각했다면서 제 마음을 다 이렇게 생각 표현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뭐 차도 마시고 하면서 아 끝내요. 이렇게 그 자매는 어쨌든 뭐 고기를 푹 쑤이고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제가 그날 집에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야,
정말 어떤 상황이 딱 부딪히니까 내 어떠함이 드러나는데 이 실패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는 길이라는 것이 뭐 다윗은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갔지만 그 1차적인 사람들의 그 생명이 다 끝나는 요단을 건너지 못한 그 여호수아 갈렙이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 실패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처럼 제가 그날 얼마나 마음이 내가 그 뭐 안에서 새든 밖에서 새든 새는 바가지는 새는 바가지 때 내가 아직도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정말 깊은 이 잠듦이 없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딱 부딪히니까 제가 말을 하는 것을 막 기선제압을 하고 싶은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 뭐 신천지면 어떻고 항상 말은 신천지면 어떻고 여호와 증인이면 어떻고 사람이면 다 하나다고 이 말을 했는데 딱 만나니까 내용물이 다르다고 생각되니까 제가 막 탁 뭐 벼슬을 이렇게 탁 세워서 싸움에 대응하는 사람으로 내가 딱 보여지니까 제가 그걸 통해서 아 정말 사람 앞에서 우리가 교회 사람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내가 정말 죽은 자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마음과 성품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정말 그런 허물어진 사람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오늘 또 누구를 봤냐면은 우리 여기 전에 이제 남구청장 했는 이재용 씨 부인을 이제 우리 집에 파크에 살 때 옆집에 살아갖고 잘 알고 있는데 산에서 만나갖고 또 우리 또 요 효성타운 같이 살게 되는데 만나서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만나서 그 사람은 또 뭘 하느냐면은 염불을 해 염불 계속 염불로 이제 요번에 얼마 전에 암이 걸려갖고 이제 치료받고 있는 중인데 자기는 그 염불함으로 인해갖고 이 뭐라 그럴까 어떤 스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으로 해서 자기가 효험을 몇 번 받대 방생하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전혀 내 안에 아무런 그게 없더라고요. 잘했다 못했다 마음이 안 느껴지고 그냥 그 사람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재밌게 들어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의 이야기로 들어주지 내가 대응해야 될 어떤 게 안 들려주고 사람을 이렇게 제가 그 사람의 전제를 내가 탁 이렇게 안게 되는 걸 내가 오늘 보면서 아 우리의 실패와 실수 어떤 것일지 저는 오늘 그 말씀이 제 안에서 이렇게 깊이 봐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이 순간에 실패와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로 쓰시는 걸 보면서 야 참 이 오히려 다윗의 어떤 그 뭐 왕이고 또 뭐 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그 뒤에 많은 대가를 지불한 이 가정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이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을 거치면서 허물어진 이 인생 안에서 정말 또 실패하고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게 낙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은 그걸 통해서 주님이 오시고 또 오셔서 오늘의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설령 앞으로 또 실수하고 뭔가를 또 실패한다 할지 그것에 우리가 눌리지 아니하고 정말 더 깊은 그 예수의 운명 안에 포함되어지는 그래서 주님이 더 길을 확장하시고 더 나를 확장하는 이런 길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 오늘 우리 아들이 복숭아 팔러 왔잖아요. 그 영식 형제님 첫 번째로 사주셔서 어쨌든 제 건 아니지만 감사하고 감자도 사주셨고 근데 그 아들이 정말 오늘 아들은 정말 이방인으로 오늘 교회에 온 거예요. 그 시골에 귀농해갖고 그 이제 1년 되어서 그 같이 시골에는 일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같이 자기 일을 항상 도와주는 그 형님 같은 그 선배인 거예요. 오늘 그 복숭아를 팔러 온 사람이. 그래서 복숭아를 팔러가 그 가다니까 우리 아들이 아는 사람이 있다고 대구교회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가 봐요. 그 이제 오고 보니까는 엄마 아버지라는 거죠. 엄마 아버지가 와갖고 팔고 있고 하니까 저는 오늘 그 참석 못했지만
그분들이 감동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일찍 와서 그거 하고 나한테 그 말씀 들으러 들어가라 했더니 아마 교회 안에 들어가서 말씀도 들었나 봐요. 근데 오늘 부인을 내가 처음 봤는데 제 마음이 너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야, 저는 정말 종교인으로 교회를 입문했지만 아들은 정말 엄마의 종교인이 싫어서 엄마가 변하지 않은 이때까지 엄마가 변하지 않아서 자기는 교회에 올 수 없었다고 엄마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극했거든요 전에. 근데 엄마 변하면 교회 오겠다 했거든요. 그래 어쨌든 아들이 오늘 정말 자연인으로 이방인으로 그 복숭아파는데 예, 농군으로서 그 도와주러 왔지만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정말 농군으로 왔든 내가 종교인으로 왔든 정말 교회 안에 왔다는 이 자체가 우리가 벌써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붙잡힌 사람이구나. 제가 그래서 시골을 가서 이제 만날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오늘 소망이 생겼어요. 그 집에 부부를 만나야 되겠구나. 고쳐져. 요즘 제법 시골에 귀농한 사람도 있어서 젊은 부부가 있더라고. 전부는 감자 캐러 가서 보니까. 참 이렇게 새롭게 돌아 그 시골 사람들 자체로서는 참 힘들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아들이 이제 거기 가서 어떻게 이 청년 이 젊은 사람이 금방 갈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나도 아직도 시골에서 새벽같이 나와서 일하는 거 보고 가면 사람들이 칭찬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또 이렇게 오늘 온 그분들과 이 아들을 통해서 또 일생에 좀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오늘 말씀 앞에서 쭉 우리 희원이 형제랑 영현이랑 쭉 간증들 쭉 다 들으면서 또 마지막에 영식 형제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오시고 오시는 허물어지고는 허물어지고 허물어질수록 실패하고 실수할수록 오시고 오시는 주님이 계셔서 정말 얼마나 우리가 이 안식하는 예디디아 이름을 가지는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는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다 하셨죠. 다음 주부터는 영재자매가 제사장직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마칠게요. 나는 안 했는데. 숨결이. 왜 내려와 오, 연합 식구 순에 숨결이를 넣어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고 우리 순에 오늘 그거 윤희 언니 때 우리는 2시에 하니까 그 모임한다고 그 우리 순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순에 못 들어가면은 윤희 언니한테 불러달라고 그래가지고 항상 이 모임이 들어오잖아요. 그 아까 맨 처음부터 들으면서 오늘은 제가 들어왔다고 이야기했는데 안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아까 윤희 언니가 말했듯이 우리 다섯 연인이 만나게 됐는데 그 계기가 원래는 제가 이제 그쪽 사람이 아니고 그냥 알고는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원장이 자기 동생하고 같이 있으니까 같이 지내니까 집에서도 자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밖에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기를 알고 있는 그 동생이 불편한 거예요. 자기는 막 동생 욕을 해야 되는데 동생 앞에서 자기 동생 욕을 못하니까 그것 또한 불편하고 그러는 바람에 자기 동생을 내치고 이제 내가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근데 그것도 우연한 것이 아닌 것 같았어요. 이상하게 이 다섯 여인이 만났는데 오늘 모임 장소가 우리 교회예요. 일단은 교회가 우선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우선적으로 교회가 1순위예요. 자기네들이 스스로 그 대구교회를 알고 윤회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임이 시작됐다 이러면서 한 달에 한 번 하려고 했던 그 모임이 한 달에 두 번으로 하기로 결정이 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가가지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지냈지만 자기네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임이 결성됐다는 것을 자기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지 않는 황 원장이나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 한 번씩 윤혜원이나 나나 진아를 좋아하는 그분 한 사람하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어떠함으로 이렇게 조성되어진 그 자리라는 것이 명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가난한 여인들이 제각기 다른 삶 속에서 이렇게 만났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부끄러움을 기억하게 하는 시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진짜 다윗의 부끄러움을 잊지 말아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 형제 한 명이 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 형제가 너무나 중앙병원에서부터 알고 지냈던 동생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하는 아이라서 항상 내 마음에 그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그 아이가 걱정되고 잘 사나 걱정되고 그래서 있었는데 그 아이가 아주 1년 전에 정말로 다른 모습으로 이상한 모습으로 교회에 등나다는데 내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사람이 사람인데 사람이 몰골이 아니고 완전 냄새 나고 완전 그 우리 길거리에 있는 녹숙인 모습으로 교회에 왔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수선이 언니랑 현정이 언니랑 모임을 하면서 얘가 되게 밝아졌어요. 그래서 많이 밝아져서 우리 순에 들어와서 같이 이제 잘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내가 걔가 우리 순에서 잘 지내고 또 누나에 대해서 내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해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방법을 되게 이야기를 해주고 하니까 희원이 오빠를 너무 좋아하고 나를 또 너무 좋아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 애 보고 내 이야기를 삶을 쭉 이야기하면서 내가 교회에 누구누구 자매가 아버지가 경북연합정신과 약을 먹다가 다른 약을 먹었는데 너무너무 좋아졌다. 나는 네가 봤을 때는 이렇게 분열장애도 없고 폭력장애도 없으니까 너는 그렇게 경북연합의원의 선생님이 주는 약보다는 다른 병원에 주시는 선생님을 만나면 처방을 받으면 좋겠다. 내가 이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그래 누나가 그렇게 해주니까 그한테 가면서 그렇게 해갖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그날을 넘어갔다고요.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이거는 완전히 연상군처럼 찾아온 거예요, 저보고. 근데 내보고 누나가 나에 대해서 뭘 아냐고. 누나가 나에 대해서 뭘 하기 때문에 누나가 내보고 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약을 바꿔라 말라 하나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서 나는 그때도 그 당시 그 이야기를 했을 때도 내가 너무 당당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 내 생각에는 누구누구야 내 생각에는 내가 봤을 때는 네가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그랬지 했더니 그랬는데 내 누나는 그 연합정신과 의원 선생님을 욕을 하냐 하면서 막 그래. 그래서 내가 나는 연합정신과 원장이 그렇게 아멘이 사실은 안 된다. 그게 내 솔직한 얘기를 내가 했죠. 내가 그 집에서 약을 먹던 윤주도 그냥 자살해서 죽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사람들도 너무 많이 가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 우리 교회 사람들이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 병원에 갔으면 우리 교회에 한 번이라도 와가지고 우리를 궁금해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나는 더 싫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욕 하나 하면서 그때부터 자기 갖고 제가 진짜 많이 이렇게 구슬진데 몰아갈 정도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내보고 그래 내 생각을 그랬는데 하면서 그래서 나는 이제 내 변론을 했죠. 그 이게 진짜 부끄러운 자리였어요. 변론이 필요 없었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누나는 아직도 모른다 하면서 누나의 잘못이 뭔지 모른다 하면서 그러는데 그 내가 누나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그렇게 좋아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면서 내가 며칠 전에도 내가 이런 일이 당했었고 하면서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내가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부끄러워지냐면은 내 판단으로서 내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내가 그와 보고 하는 말이 내가 정신과 환자들하고 5년 동안 상담을 해봤지만 정신과 환자들은 그렇더라 하면서 내가 그 이야기 했는데 내보고 있잖아요. 다시는 누나가 정신과 환자들하고 그렇게 5년 동안 상담을 했다면서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면 되나 하면서 막 다시는 누나가 정신과 상담을 했다면서 절대 하지 마라 하면서 누나가 뭐 그런 사람이다 하면서 그러는데요. 아 진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걔보고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내가 니한테 너무너무 잘못된 것 같다. 내가 해야 되지 않을 말을 한 것 같다. 내가 네 상태도 모르고 네 보고 약을 바꿔라 해서 미안하고 내 상태도 네 상태도 모르면서 내가 병원을 다른 데로 옮겨봐라 해서 정말 미안하다. 누구누구야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을 네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일로 지워버려달라고 내가 그한테 몇 번을 얘기했어. 근데 걔는 내보고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냥 3시간 동안 나한테 그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아직도 누나는 누나 잘못을 모른다면서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누구누구야 내가 다시는 누구 앞에든지 내가 어떤 상담을 했다는 말도 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정신과 환자들하고 상담을 어디에서 했고 무엇을 했다는 말 절대 안 할게. 정말이다. 난 너한테 꼭 약속할게. 난 진짜 너무너무 부끄럽다.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아, 나는 정말 얘를 걱정을 해서 그냥 단지 내 마음은 걱정이 돼서 그냥 단지 네가 내가 봤을 때 너무 약을 많이 먹고 그쪽 병원에 약을 먹어도 이렇게 좋아지지 않으니까 그럼 나는 그 이야기를 했죠. 내가 봤을 때. 근데 지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한테 진짜 치워달라고 하면서 치워달라고 몇 번을 이야기하고 진짜로 미안하다 하면서 내가 진짜 무릎을 꿇을 마음으로 진짜 그한테 저녁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내 안에서 너무나 이렇게 감당이 안 돼서 수선이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언니야 내가 누구누구를 만나서 이런 일 했는데 너무 부끄럽고 나는 그 애를 위해서 했던 이야기인데 그 애가 그것이 아니었다 하면서 그 애한테 상처였다 하면서 그 이야기하는 게 수선 언니가 언니도 그런 일들이 당했었다 하면서 숨겨라 니하고 있으니까 우리 어째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부끄러운 사람으로 드러났노 하면서 언니랑 나랑 그래 언니야 우리는 진짜 미안하다 감사하다밖에 말할 말이 없다.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우리 사랑을 할 수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만 지식을 누구를 도와줄 수도 없고 누구도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그런 삶이다 하면서 너무 내 자리가 드러났다 하면서 그래서 그날 수선이하고 나 전화하면서 그래 순기라 우리는 영원히 부끄러운 사람으로 살자 하면서 이 부끄러움을 잊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늘 이렇게 부끄러운 오늘 목사님 그랬잖아요. 부끄러운 곳에서 그 수선이 언니는 자기의 부끄러움 때문에 모든 카톡에 내가 전화하기 전에 모든 카톡에서 다 나가고 어떤 중심부 카톡에서도 나가고 그러다가 어제 이제 우리 중심부 순 한 순만 남았었는데 그 순에서 내 이야기를 듣더니 야 순결아 니하고 나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자리에서 만나서 우리가 정말 이 부끄러운 자리에서 정말로 네가 나를 살려줘서 고맙다 하면서 내가 언니 보고 우리가 부끄러운 것도 이런 일을 당하는 것도 우리가 다른 자리를 옮기기 위함이다 하면서 언니 니도 숨어있지 말고 나와서 언니 네 부끄러움을 그걸 삼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삶으로 살면 된다 하면서 내가 그랬었거든요. 그게 바로 저번 주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일주일 지나면서 목요일날 우리 김초 목사님 중춘부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김춘 목사님이 우리 순 모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김춘 목사님이 우리 순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선이 언니하고 나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이 부끄러움을 목사님한테 먼저 이야기했다니까요. 진짜 그 부끄러움이 너무 이 부끄러움으로 우리가 다른 자리를 옮겨간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어떤 사람한테 내가 가진 것은 네 일을 우리가 늘 그랬잖아요. 네 일을 하지 마라, 저리 하지 마라. 네가 옷을 이렇게 입었으면 좋겠고 저리 입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어떤 형제가 무슨 간증할 때 아이고 저것도 간증이라고 해. 그런 걸로 우리가 스스로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체가 내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너무나 요번에 드러났거든요. 우리의 그 부끄러움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로 다른 자리로 이렇게 조성할 수 있는 그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들고 판단이 시작되면은 분열이 생긴다고 하신 목사님 말씀처럼 항상 누구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 위치, 내 흙의 자리를 알면 된다는 것이 너무나 알아지더라고요. 오늘 목사님이 흙에는 지렁이도 있고 막 똥도 있고 막 썩어가는 것도 있고 다 이것들이 다 뒤섞여서 거름이 되어서 좋은 농부를 만나서 우리가 정말 씨를 뿌려줘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던 것처럼 정말 나는 진짜 똥 같은 존재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냄새나는 존재인데 걔 나를 그래도 흙에 뒤섞여서 쓰신다고 하니까 진짜 오늘 말씀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나는 있잖아요. 나도 나가고 싶은데 나가서 나도 이 간증 정말 하고 싶었는데 수선 언니가 나가야 나도 나가겠네. 언니가 안 나가는 거야. 그래 내가 나중에 이제 뒤에 가니까 수선 언니가 앉아 있길래 언니야 언니가 나가야 내가 나도 나가려고 했는데 준결아 도저히 부끄러워서 용기도 없어서 못 나갔다 하면서 내가 사랑방에다가 내가 간증을 적게 니도 적어라 하면서 그러더라. 그와 같이 진짜 내 부끄러움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아멘이 되고 내 실패가 인성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 너무나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분 안에 내가 발견되니까 내 부끄러움이 쓰여지는구나라는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헛 같은 인생 썩고 부패할지라도 좋은 씨가 뿌려지면 그름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고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내 인생이 주님이 하시는 일에 그름이 된다면 저는 아멘이죠. 내 인생에 아멘만 있고 내 인생에 감사만 있고 내 인생에 전부 다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참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으로 말씀이 내 앞에 있는 사람으로 있게 하시는지 그리고 주님이 나를 어떤 길로 또 이끄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살면서 저는 주님의 이렇게 손길이 와닿지 않는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내가 이렇게 진짜 내가 종교인이지만 종교인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늘 내 곁에서 나를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주의 손길로 나를 너무 이렇게 감사해 주시는 걸 늘 느끼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도 내 인생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십자가 안에 표현되는 발견되는 내 인생도 감사하고 십자가 안으로 불러주신 그분도 감사하고 내가 아버지가 나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그죠? 그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피조물의 자리는 감사 찬양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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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 할 말 없는 흙의 자리에서 오로지 당신의 생명의 씨만 받아서
그 열매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전 인생이 다 불거벗어지고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서 아버지 앞에 완전히 허물어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예디디야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왕국을 건축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의 부끄러움에 주님 당신 앞에 허물어진 인생을 다시금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한 우리 연합식구 모두에게 주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잘 주무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안식의 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다들 잘 주무세요. 네. 잘 주무세요. 그리고 월요일 날에는 뭐 아, 저거 하면 되겠네. 네, 월요일 날 청송 식구들은 다 하고 안 내놨습니다. 예, 예. 다음 주 주일날 또 이영재 자매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아멘.